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신동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와 경상남북도 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에 중부 서해안부터 점차 개겠으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는 밤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방의 눈은 22일까지 이어지겠으며 강원도 산간 지방으로는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지상일 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남해 먼바다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고, 몽골 북서쪽에서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어 전형적인 북고 남저형의 기압 배치를 하고 있어 동해안으로는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15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남해상의 기압골은 더욱 발달하면서 북동진하고 있어 내리던 강수는 밤에 서울 경기를 포함한 강원 영서 지방까지 확대되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수는 서쪽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오늘 밤 9시 925헥토파스칼 바람과 온도장을 보면 동해안으로 온도골이 위치하고 동풍이 20에서 30나트로 강하게 불어 불안정이 커지면서 22일까지 강원도 산간 지방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해상풍과 파고 예상장을 보면 동해상에는 지속적으로 동풍이 불고 있어 에너지가 축적되는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점차 남해상에도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기압골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다가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